신나게 한번 타보겠습니다. 제가 큰 SUV나 이런 걸 집에 있어서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사실 대형 차 같은 경우는 핸들이 되게 무겁잖아요. 여자분들 돌릴 때도 그렇고. 근데 지금은 엄청 가벼워요. 그냥 소형차라든지 일반차 운전할 때처럼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. 지금 운전하다가 제가 오른쪽을 봤는데 여기가 듀얼 디스플레이예요. 그래서 위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밑에는 이제 블루투스, 그리고 작동할 때 쓰는 오디오 디스플레이 화면이 또 따로 있어요. 사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하면서 음악 듣고 싶으면 또 누르고 누르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. 운전도 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또 화면은 하나니까 하나라면 하나가 안 보이고. 근데 지금은 듀얼 디스플레이라 화면이 두 개예요. 무려 두 개. 사각지대 방지 장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왼쪽 버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아까 내비게이션이 있던 화면에 지금 옆 차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, 내가 차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 있어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위에서 차를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.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저 오늘 처음 봤거든요. 진짜 똑똑하죠. 근데 이 사방은 어떻게 찍는 거죠?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. 바퀴가 사륜으로 움직여서 뒷바퀴도 같이 움직인대요. 제가 U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엄청 부드럽게 돌았어요. 그 왜 차를 돌리거나 U턴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몸이 옆으로 이렇게 막 쏠리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크루저 기능 다들 아세요? 앞에 차를 설정해놓고 그리고 핸들을 놔도 알아서 차가 간답니다. 너무 신기하죠? 한번 해볼게요. 세팅, 그리고 앞에 차를 따라가게 누르고 세상에, 앞에 차 누르자마자 출발했어요. 보이세요? 저 지금 손 놨어요. 가요, 차가. 세상에, 너무 신기하죠? 세상에. 어머, 근데 저는 아직 초보니까 조심할게요. 사실 제가 어제부터 너무 걱정했었어요. 첫시 생긴데 잘할 수 있을지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은 차를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촬영했습니다. 그럼 저는 새로운 차로 다시 찾아올게요. 안녕!